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고용한 알바생이 주로 이쪽에 계시네요. 네. 아, 저는 고3과 재수생을 가리키던 수학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제품을, 화장품을 먼저 접하게 됐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었는데, 저희 6종 화장품을 쓰고 촉촉함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제가 썼던 화장품 중에 제일 좋았고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쓸 이유 없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겠다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아주 진하게 후속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세미나장 자꾸 가보자고 가보자고 하는데, 여기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다 네트워크 좋아서 오신 거죠? 네, 앞에 미친 분들 몇분 계시네요. 성공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네트워크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계속 오셔서 가보자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한 번은 들어주고 못한다고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보게 됐고요. 듣다가 보니까, 연금성이라는 얘기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다 듣고 나서는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왠지 나 혼자만 손해일 것 같아요.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밖에서는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드는 생각은 저분들은 써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아놓고 나를 반대하는구나. 내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말 테다라는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연봉이 2억이 넘는 로얄 리더스 그런 멤버까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된 영광까지 가져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애터미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실생활 속에 애터미의 제품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네, 저는 최근에 제가 좋아하게 된 제품하고 또 앞으로 새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제품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애터미의 제품 컨셉 먼저 잡고 갈까 합니다. 혹시 아시면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 중, 명, 품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좋은 명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중명품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품질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 가격이어야 됩니다. 절대 품질이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애터미에서 유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절대 가격이란 아무리 낮은 가격에 취급한다 할지라도 애터미에서 취급하는 품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올 잠재적인 경쟁자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는 직접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실 건가요? 네. 제품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예뻐지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모아서 단연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명작 화장품, 명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앱솔루트 네, 셀렉티브 스킨케어라는 제품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부는 원합니다. 젊음, 아름다움, 어느 하나 빈틈없는 당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기술은 발전합니다.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에 압도적인 2대 기술이 더해져 수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앱솔루트만의 특허 기술. 야생에서 찾은 피부 활력을 위한 고기능 효능 성분의 최적비를 찾아 피부의 시간을 멈추는 셀렉티브 코드. 셀렉티브 코드를 정확히 타겟팅하여 전달하는 자율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전달하는 압도적인 기술로 안티에이징을 넘어선 디에이징의 피부 과학. 당신은 언제나 꿈꾸어왔고 경이로운 그 꿈은 당신의 앞에, 당신의 손에 이제 빛을 발할 때입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였습니다. 피부는 원합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토너.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 앱솔루트 셀렉티브 세럼. 앱솔루트 셀렉티브 로션. 앱솔루트 셀렉티브 아이 컴플렉스. 앱솔루트 셀렉티브 뉴트리션 크림.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 셀렉티브로 피부의 시간을 멈추다.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네, 지금부터 진행은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솔루트는 일단 기본 베이스부터 다릅니다. 녹차 베이스를 쓰고요. 기존 제품에 6종 제품에 있던 4대 기술과 두 가지 기술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앱솔루트 제품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존의 4대 기술이란 첫 번째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겁니다.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다 보니까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냄새, 독성, 색깔까지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에 많이 넣고 싶어 도 못 넣었어요. 감마선을 여러 번 조사하다 보면 그 까만 유효 성분이 맑게 되면서 수백 배를 더 넣어서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생허브 바이오 기술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허브를, 그것도 그날그날 채취한 걸 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허브의 생명력이 내 얼굴로 고스란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방 발효 기술입니다. 보통 화장품은 물하고 기름하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물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발효수를 써요. 발효수의 특징은 피부 재생 효과도 있을 뿐더러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한방 발효수예요. 상황버섯, 동충하초, 현미찹쌀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라는 건데요. 좋은 성분을 우리 몸하고 똑같은 단백질인 인지질로 여러 겹을 싸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바르면 들어가는 층마다 터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피부
깨끗한 애기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표피까지 나오게 되면 아우 피부 좋아졌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하나의 캡슐 안에 수용성과 유용성이 같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리포저, 마이크로 에멀전 공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술에 두 가지 기술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셀렉티브 코드라는 원료 기술이에요. 야생에서 피부 활력 성분이 되는 거를 모았어요. 첫 번째, 식물성 EGF라는 겁니다. EGF는 세포 활성 인자예요. 보통은 동물성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부작용에 우려가 있었어요. 저희는 최초로 식물성을 쓰고 있고요. 요즘에 EGF 들어간 화장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EGF 성분 이외에도 정말 괜찮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르민이라는 성분은요, 2000년 전에 씨앗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한대요. 그만큼 세포 분열 속도가 느리다는 거고요. 늙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루핀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피부는 표피하고 진피를 이어주는 사슬 구조인 DEJ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슬 구조가 느슨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면 우리 눈에 주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루핀 단백질이 콜라겐을 형성해서 그 사슬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요세미티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는 100년 이상 된 것만 항산화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항산화란 늙는 걸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피부가 생성이 되면서 각질로 떨어지는 데까지 28일 주기가 걸려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각질이 안 떨어지면서 기간이 오래 걸릴 때 이때 필오프 주기를 28일로 최적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네 개의 성분들을 최적화된 비율로 집어넣어서 섞어요. 그 다음에 올마이트, 브라이트닝, 리프팅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눴습니다. 이 멋진 원료 기술, 좋은 원료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피부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그게 찾아가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장소에 저희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자율 전달 기술로 내 피부에 문제점 있는 것을 타겟팅해서 거기에 탁월한 효과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술 멋진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4대 기술에 두 가지 멋진 기술이 추가가 된 이 화장품은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앱솔루트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랍니다. 안티에이징은 앞으로 생길 노화 예방을 하는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저희는 디에이징, 막는다, 내지는 마이너스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미 생성되어 있는 노화까지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서 주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화장품의 향이 정말 좋아요. 정말 투베로사 향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백화점 1층에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야 되는 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화장품 앱솔루트를 딱 썼는데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향이네? 하지만 머리는 안 아파.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요, 이 향에 매료돼가지고 지금 이 향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제 저희 센터에 가서 막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오 냄새 너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만 웃긴가 봐요. 네. 그래서 참 좋아요. 근데 이 투베로사라는 꽃말은 치명적인 아름다움, 신부의 부케로 쓰일 정도로 향이 좋아서 신부들의 향이 우리 얼굴로 고스란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화장품인데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토너입니다. 미백 부스팅 토너인데요. 토너는 세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화장의 처음 단계가 아니에요. 세안을 하시고 나서
얼굴의 수분이 채 사라지기 전에 토너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미백 기능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미백 기능은 맨 처음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게 효과가 가장 좋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름이 토너지만 토너라고 부르기 싫었답니다.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퍼스트 에센스라고 불릴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고요. 두 번째 앰플입니다. 고효능의 만능 앰플인데요. 정말 주름 개선도 되고 보습도 되고 미백작용도 되는 이중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실은 로얄리더스까지 되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피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로얄리더스 한 분 중에는 그닥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앱솔루트가 나오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겐 앱솔루트가 있잖아요 이러시더니 앰플을 한 달에 다섯 개를 쓰셨대요. 정말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써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이드 형식인데요, 굉장히 쓰시기도 편하고. 그 다음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 탄력 케어해주고요. 고농축 세럼이에요. 이 세럼을 바르면 바를수록 내 얼굴이 쪼여진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역시 이중 기능성이고요. 다음 로션은 우리 피부 본연의 힘을 길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아이 크림이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눈가 주름, 목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여기 탄력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 여섯 번째 영양크림입니다. 리프팅 진짜 짱이에요. 늘어진 피부 업 시켜주는데 최고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한 세트 몇백만 원이라도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한 세트 가격이 19만 8천 원 싸도 지금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꼭 복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쓰시면 여러분 피부 정말 좋아질 거고요. 화장은 사실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브닝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딥 클렌징은 화장을 지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 한번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발라줘서 수분 동안 한번 롤링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얼굴에서 모래알 같은 게 나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피부가 반짝반짝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요. 마사지를 하다 보면 피부 혈액순환도 좋고 혈색 좋아졌다라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두 번째 폼 클렌징인데요, 조금만 짜서 써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서 저희 회장님이 조금만 짜서 써도 얼굴 쓰고 앞판까지도 다 닦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모낭충 제거에 탁월한 효과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씻고 나면 뽀드득하지만 또 보습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필링 젤이에요. 저희가 각질이 28일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고 남아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얼굴에 각질이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그 좋은 화장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필링 젤을 발라주신 다음에 이 젤이 약간 수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동안에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도 뽑아져 나오고요. 이 각질이 연하게 돼서 각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에만 쓰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몸에도 한번 써보세요. 온몸에 쓰면요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스스로 놀랍니다.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남편분이나 남자친구가 팔을 올리면 쓱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네. 또 네 번째 필오브 마스크팩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는데요. 저는 모공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공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늘어진 피부 업 되는데 최고예요. 최고. 그냥 업도 아니에요. 업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지금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사업하면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썼었는데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 제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이제는 팩 좀 그만하래요.
얼굴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네. 여러분도 꼭 효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팩을 자주 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혹시 30대로 보이는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너무 긍정적이어서 꼭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루테인 꼭 사서 드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좋은 화장품, 네, 너무 멋집니다.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스피룰리나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보통은 짧게 짧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저는 스피룰리나를 좀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피룰리나 드시고 계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오, 예, 꽤 많이 드시네요. 지금 안 드신 분들까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 드셔야 되겠다는 생각 드실 거고요. 아마 다 드실 겁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활성산소 제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 몸 안의 독소라고 불리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신체 대사 과정 중에 쓰고 남은 산소의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이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다 보면 질병이 일어나는데 보통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의 90%가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된대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고혈압, 당뇨, 암 등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병들일 텐데요.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주범은 스트레스하고 음주래요. 여러분, 애터미는 음주 문화 아닌 거 아시죠? 네. 거기다가 이왕이면 밝게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요, 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활성산소를 계속 몸 안에 쌓아두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스피룰리나가 있습니다. 이 스피룰리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스피룰리나에 있는 피코시안인과 클로로필은 면역력을 업 시켜주고요.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줄 뿐더러 항암 효과까지도 있는데 특히나 활성산소 제거에, 내 몸 안의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피룰리나를 드셔주시면 내 몸에 공기청정기가 생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다 대답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단백질원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단백질원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숫자 95에 있습니다. 이 숫자 95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스피룰리나의 소화 흡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귀엽게 보이려고 했더니 화면에 안 비쳤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소화 흡수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를 95%나 소화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60 내지 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음식이나 다른 걸 통해서 드셔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드시다 보면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그냥 배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시더라도 그냥 쭉 배출이 되면 아깝잖아요. 이 좋은 고급 단백질 원인데, 정말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이미 미래의 식량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세프에서는 기아구제활동으로 쓰고 있고요. 나사 아시나요? 나사에서 우주식량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스피룰리나입니다. 슈퍼푸드 맞죠? 드실 건가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60가지 영양소예요. 제가 60가지 영양소라고 하면 못 믿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네, 다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 60가지 영양소가 36억 년 전에서부터 생겨난 바다에서 생성된 조류입니다. 바다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열대지방, 그것도 염분이 높은 곳에서 채집한 스피룰리나가 좋은 거랍니다. 저희 거는요, 하와이 카일로아 코나 해변에서 600m 아래에 해양 심층수에서 자라고 있는 스피룰리나를 채집한 거예요. 94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답니다. 거기에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등등등 60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하나 드시면 되게 좋은데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난 다 먹기가 좀 그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몇 가지 드시려면 그 중에서 스피루리나는 꼭 빼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또 이 스피루리나의 단백질과 영양 성분 때문에 왜 운동하면서 근육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스피루리나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같이 아마 공감하는 분도 있을걸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왠지 내 몸 안에서 근육이 촥촥 빠지는 느낌 드시나요? 네, 그럴 때 스피루리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피부 건강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를 드셔주시면 노화 예방이 되면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 스피루리나를 드신 분들은 주름 개선도 많이 되고요. 피부 탄력이 굉장히 많이 업이 됐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잠깐만, 다섯 번째 얘기하기 전에 질문할게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 활용도입니다. 보통 스피루리나는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씹어 먹으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거는 캡슐로 만들었고요. 이 캡슐도 식물성입니다. 드시기 편해요. 어른들은 드시기 편한데 아이들은 캡슐을 주면 약인 것 같아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캡슐을 열으셔서 부침개 할 때도 거기다 집어넣고 밀가루 양념할 때, 밀가루 반죽할 때요, 수제비 또 칼국수 할 때 스피루리나를 넣으면 그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그것만 골라 먹기도 한답니다. 또 샐러드 할 때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트 좋아하시죠? 요거트에 스피루리나를 같이 타서 드시면 맛있는데 드시다가 배부르면 바로 그걸 얼굴에다 바르시면 멋진 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활용도 만점이죠? 하루에 두 알 드시는 거고요. 두 달분이 19,800원. 한번 또 할까요? 싸도. 그럼 스피루리나 드실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지금 안 드시면 제가 또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다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새로 나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석류 미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 석류 미인 제품 드셔보신 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드셨죠? 맛 어떻던가요? 되게 맛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스틱 형태의 젤리를 그냥 사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 스틱 형태의 젤리에 고농축 석류가 들어가서 건강기능 식품이 된 겁니다. 저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또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온 건강기능 식품인데요. 석류 미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기의 미인들이 생각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는 석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석류를 드셔서 그분들이 이뻐진 건지, 이쁜 여자들은 석류를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난 석류 좋아한다 하시는 분, 네, 미인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석류는 터키의 안탈리아 지방에서 나는 재배된 게 좋대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30단계 특허받은 제조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주 원료인 엘라그산인데요. 자꾸 이게 비아그라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엘라그산입니다. 네. 또 다음에 저처럼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 엘라그산이고요. 또 이 한 포에는 석류즙 26잔의 엘라그산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이 엘라그산이 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도에도 딸기에도 녹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엘라그산은 항암 효과도 있고 또 항산화 기능도 하고 항바이러스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 역할도 한대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대요. 25살에서 60세 되는 여성을 8주 동안 이거를 드시게 했더니 이 피부에 있는 수분이 훨씬 업이 됐고요. 수분 소실량도 감소하고 각질량도 많이 많이 감소했대요. 이 성류민 드시고 싶으시죠? 네. 사드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온대요. 지금 젊은 여성분들은 아직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셔주시면 노후에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 또 에어컨이나 히터 앞에 자주 노출된 분들은 이 석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에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왜 남성 호르몬이 엄청 많이 방출되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는 약간 여성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드셔야 됩니다. 드실 건가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젤리 형태. 먹고 싶어라.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식감도 되게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손이 자꾸자꾸 가는 제품입니다. 남성분들 드시라고 하니까 또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 보면 나중에 질문 들어옵니다. 혹시 여성이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대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아직 미정인데 너무 착한 애터미 가격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온다고 하네요. 꼭 드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 나올 제품, 새로 나왔죠? 여기 보실 겁니다. 애터미 치약 플러스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기존의 치약이 누적 판매량 1억 개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겁니다. 한번 놀래는 척이라도 해보실래요? 지금 하신 분들은요 너무 애터미 사업에 딱 맞는 분들이에요. 성공하실 거예요. 그런데 1억 개나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입속 안의 세균을 그냥 닦아주는 게 아니고 죽여주는 그런 치약인데요. 이 치약이 프로폴리스가 원래는 지용성인데 수용성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치태 제거에도 너무 좋고 치석이 안착이 되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되게 좋은 치약이고요. 미치도 상당히 좋았어요. 1억 개나 팔린 이 스터디셀러의 치약 왜 다시 리뉴얼했을까요? 여러분 표정들이 야 네가 말해라 이런 표정이에요. 또 제가 말할게요. 왜 리뉴얼이 됐냐면 너무너무 괜찮은 치약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고급지면서 그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리뉴얼이 됐는데요. 이 입안에 굉장히 좋은 충치 예방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또 넣었어요. 뭐냐? 자일리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에 좋은 천연 감미료예요. 또 몰약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약 아니고 몰약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구강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는 고대의 선물이라고 해요.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메스틱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구강 청결을 좋게 해주는 천연 수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까지 이 네 가지가 세계의 4대 천연 항생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이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저희 입속 안에 세균이 변기통 세균의 10배 이상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녹차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입냄새 제거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리뉴얼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이거예요. 양치질을 하다 보면 거품이 납니다. 거품을 만드는 계면활성제가 예전에는 합성이었어요.
하지만 식약처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합성 계면활성제였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천연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이 계면활성제들까지도 천연 유래 성분을 집어넣어서 97%가 천연이래요. 그래서 놀라시려면 계속 놀라세요. 예, 예. 그리고 그 성분들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성분을 공개를 합니다. 네. 이게 저희 교육자료에도 쓰이지만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치약이 좋은 건 잔뜩 넣는데요. 가격을 안 올렸어요. 우리 회사 멋지죠? 네. 200g짜리 5개 들어가 있는 가격이 15,000원이고요. 그 5개 4세트가 58,000원입니다. 네. 충치 예방에 되는 멋진 좋은 치약 꼭 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복습해보고 갈게요. 처음에 앱솔루트 화장품 기억나시나요? 너무 좋은 성분과 두 가지 기술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안 쓰면 손해일 정도로 가격마저도 싸고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브닝 케어를 제대로 쓰시면 앱솔루트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키워드로 말한 스피루리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도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다 쓰시겠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석류 미인 드시고 다 미인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나온 이 프로폴리스 치약 쓰시면서 어느 누구를 봐도 기분 좋게 씩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